안녕하세요. 사람 ING 주말 영화 리뷰 사영화 시작하겠습니다. 저 사람 ING의 정준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어정희입니다. 네, 저는 이미화입니다. 네, 애스입니다. 네, 오늘은 이호근 감독의 울지마 엄마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호근 감독은 2019년도에 2019년도에 왜 웃어요? 아니 머리도 웃긴데 머리 웃겨? 네. 2019년도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로 사실 이게 이 제목부터가 기독교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꽤 유명한 영화였어요. 흥행도 어느 정도 했을 거야. 네. 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로 올해 알려져 있고요. 네. 이 감독께서 이번에 영화를 만드셨고 돌아오는 5월 17일 날 개봉을 하거든요. 근데 개봉 전에 제가 먼저 보고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울지마 엄마 리뷰를 함께 할 텐데요. 우리 지금부터 각자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한 소회를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영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이스부터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5월이 그 가정의 달이잖아요. 예, 함께 삶을 갖다가 영위하고 있는 이제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암 투병을 하는 이제 가족들에 대한 얘기, 뭐 누군가에는 엄마, 누군가에는 부모, 누군가에는 뭐 딸, 이제 누나 뭐 이게 나오는데 뭐 저도 이제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뭐 암은 아니지만 이제 오래전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 전에는 이제 아주 더 멀리는 뭐 큰 외삼촌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게 다르지 않았던 그런 느낌이 와닿았던 영화였고 뭐 보면서 느꼈지만 이제 삶이랑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영화 리뷰는 영화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영화를 보자마자 각자 그냥 느낀 거를 가감없이 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좋은 영화를 많이 보기 때문에 영화 좋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못 만든 영화 방송할 때는 우리가 진짜 적나라하게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홍보사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영화 리뷰를 좀 해달라고. 네. 그래서 오케이를 했는데 문제는 이분들은 개봉 앞두고 이제 홍보하려고 리뷰를 하라고 하는 건데 영화가 재미가 없거나 또 만듦새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걸 막 괜히 재밌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냉정하게 해야지. 제가 이거 이메일로도 얘기했어요. 냉정하게 평가한다. 근데 걱정이 좀 됐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오늘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는 충분히 리뷰하고 소개할 만한 영화이다. 영화 만듦새도 괜찮지만 우선 영화 자체가 굉장히 생각할 수 있는 걸 많이 거리를 던져주고 유의미한 그러니까 지금 바쁜 현대인들에게 한 번쯤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왜 살아가는가 내 주변에 진짜 삶에 정말 소중한 게 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게 하는 특히 5월 달에 진짜 가정의 달에 매우 의미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구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영화가 이제 실제로 그 삶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잖아요. 보통 이렇게 영화를 이야기처럼 꾸밀 수가 없고 맞아요. 아예 그 실제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실제 삶이 지금 암 환자인데 4기 정도의 이제 그 환자들의 이야기를 다 4기였지. 다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지만 끝까지 죽기 전까지 내 자녀에게 혹은 내 남편에게 내 모습을 보여줘야지 혹은 그 사람들의 얼굴을 내가 담고 가야지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끝까지 살려고 하는 어떤 삶의 의지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 이런 게 이 영화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마음이 짠해서 끝까지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순간순간 너무 울컥해가지고. 그렇지만 아,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누구나 한 번쯤 보면은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삶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귀중한 영화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러지만은, 네. 너무 보면서 울어서 목소리들이 지금 안 나왔는데, 근데 조금 이제 목소리가 이제 회복된 상황입니다. 오늘 영화 보고? 네. 네. 아까까지만 해도.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제목을 보면서 이걸 참 보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애써 이렇게 외면하고 싶었던 그런 영화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생명은 정말 유한한데 언젠가는 끝나는 건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물론 착각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영원히 살 거라는 착각을 하면서 이렇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지 않으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죽음을 즉시하게 되면서 정말 나는 살아서 정말 어떻게 내가 죽음을 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깊이 하게 되는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도 이 영화를 보기 힘들겠지만 끝까지 보게 된다면은 이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 죽음을 보면서 살아가는 이 가정들이 얼마나 삶에 큰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깊게 생각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적극 추천하면서 이 영화를 이제 정말 깊이 있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영화 보면서 인상 깊은 장면이라든가 내용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네. 리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우선 이 영화 저는 어떻게 봤냐면 구성이 괜찮았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영화가 다큐니까 처음부터 기획해갖고 만든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큐는 사실 굉장히 우연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찍고 있다 보니까 생각지 않았던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게 막 짜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뭐 여기서 아이한테 여기서 이런 말 해? 엄마한테 여기서 이렇게 슬픈 표정 지쳐주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그 구성이 특이했던 게 감독의 누나가 몸이 아파하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암인 거지. 근데 이제 감독은 그 자기 자녀하고 그 고모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자녀한테 고모에 대한 그 흔적을 남겨주려고 사실은 고모를 찍은 거야. 근데 오늘 보니까 행복한 동행? 이라는 아름다운 동행. 아마 암 환자들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그런 곳인가 봐요. 거기 따라간 거지. 따라갔더니 암 환자들이 특히 사기 환자들이 많이 앉아 있었고 그분들 대화하는 걸 찍으면서 그 중에 몇 사람을 동행하면서 찍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영화는 옴니버스 영화거든요. 자기 누나 그리고 이 여성분 두 분 그리고 의사 선생님 여기가 되게 특이했지. 아름다운 동행의 주치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난 그분은 암이 치료된 줄 알았어. 치료돼가지고 너무 이게 감사하니까 아 내가 앞으로는 암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해야겠다 오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네. 그분도 암 말기 환자였나 봐요. 나 이거 보고 좀 놀랬어. 그래서 네 사람이 나와요. 네 사람이. 네. 그렇게 구성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니까 지루하지가 않았어. 나는 처음에는 뭐 한 사람, 어떤 엄마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한 사람의 이야기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 이런 내용은 많잖아요. 근데 오늘 내 가정의 이야기를 물론 좀 그 편차는 있어. 어디에 굉장히 좀 많이 집중하고 어디는 조금 소홀히 하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내 가정의 이야기를 교체 편집하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영화적으로는 굉장히 지루하지 않고 볼거리가 있었어요. 구성은 되게 좋았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뭐 앞서 얘기하셨던 그 구성 자체가 이제 교차 편집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뭐 그 스토리가 이제 각기 사연이 있는 거잖아요. 각기 사연이 있고 저마다 이제 그 기획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나오시는 분들이 또 유명인이 아니고 일반이었기 때문에 더 와닿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이야기처럼? 예, 내 주변에
누군가는 있을 법한 그런 뭐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연들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여기 제목에도 나왔지만 울지마 엄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엄마로서 어머니로서의 이렇게 그 딸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아직 그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 이 아이가 초등학교까지는 어떻게 가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아니면 초등학교 어느 정도 고학년 될 때까지만 어떻게 좀 이렇게 돌볼 수 있는 때까지 이제 내 몸이 허락 건강이 허락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조금 안타깝기도 했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 형식이 저도 되게 좋았는데 이야기의 이제 주인공들의 그 어떤 삶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나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아빠의 폭력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결혼하지 않은 누나. 그래서 그 조카한테 네. 더 애착이 있고 네. 잘해준 거겠지. 그쵸, 잘해줬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부부는 아주 금슬이 좋은 부부예요. 대학원 때부터 만나가지고 그 음악교육대학원에서 만나서 이제 교사로 두 분 다 활동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부부고 아이를 실험관 아기를 통해 실험관 아기를 통해서 낳았던 10년 그, 만에 네. 그리고 한 부부는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병이 발병한 상태에서 아 이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정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살 걸로 생각하고 사실 이혼 안 하고 해보려고 이제 끝까지 희망을 부여잡았지만 나중에 이제 뇌까지 전이 됐다고 했을 때는 아 이건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남편하고 이혼을 했던 뇌전이 됐어요? 아니, 뼈까지? 아니, 온 몸에 전이가 되고 뇌까지 전이 됐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 전이가 된 거지. 심해졌지. 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 거기는 이제 남편의 죽음을 보는 그 부인의 이야기였는데 의사로서 원래는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남편의 그 죽음을 맞이하는 요 내 이야기가 정말 이 그 각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가정 환경이 다 다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그래서 꼭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커플 그러니까 부부가 있고 또 우리 누나를 보는 듯한 느낌의 그렇지. 그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언니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가슴이 더 절절한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면서 이제 어떤 이제 한 사람의 그 이야기이지만 거기에서 또 보면서 안타까움은 왜 사기가 될 때까지 몰랐는지. 건강검진을 몰랐어요. 했다면 2년에 한 번이라도 1년에 간단하게라도 했다면은 사기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사회고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건강검진도 있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바쁘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좀 소홀하게 했지만은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조금 더 정말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경쟁이라는 거 또 성공하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이렇게 건강검진 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또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놀랬던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검진은 사실 40대 이후에 뭐 대장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50대쯤 됐을 때 사람들이 검사를 하지 대장검사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39살에 그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은 그 암에 대장암 걸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너무 놀랬던 거는 그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레지던트잖아요. 근데 배가 맨날 아팠던 거야. 그런데 속이 쓰리다고 했나? 속이 쓰렸는데도 네. 검사를 안 받은 거지. 근데 결국 검사를 해서 딱 봤을 때는 저게 내 배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의사면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암 형태의 그거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교과서적으로 볼 정도 교과서처럼 보던 거. 보던 게 내 몸에 있는 거죠. 내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을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네. 의사 선생님도 네. 사실은 환자들한테는 어떻게 해라 했는데 본인이 직접 경험하니까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그 행복한 동행에서 처음 얘기할 때 얘기하잖아. 내가 의사로서 환자들한테는 뭐 잘 먹고 잘 움직이라고 했는데 내가 환자가 되고 보니까 움직이는 게 참 어렵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환자가 아닐 때의 한 거와 또 본인이 환자일 때의 모습이 다르기도 하고 본인이 의사이면서도 사실은 뭐 아플 때 미리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 없는 거지.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맞아요. 되게 놀라워. 그 아까 이제 건강검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제가 같이 이제 뭐 사회생활 이제 자전거 타면서 알게 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본인도 이 약 그 위가 좀 위험한 경우 뒤늦게 발견돼가지고 이제 그 친구도 자각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제 조금 얘기하신 대로 좀 그냥 좀 배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동네 병원에 갔다가 그냥 뭐 이렇게 뭐 일반적인 처방을 이렇게 받았는데 별로 차도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이상해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복 수술까지 하고 이제 지금은 거의 완쾌가 된 상황인데 이게 이제 아까 그때까지 몰랐다는 게 이게 위나 대장 같은 경우에는 자각 증상을 갖다가 느끼려면 엄청 오래 걸리는 위험한 시기까지 상기 정도 가야지만 이게 자각 증상이 일어난다. 보통 그냥 배가 살짝 아픈 정도, 네, 배가 살짝 아픈 정도이기 때문에 이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아닌다면은 발견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민한 사람들이 이런 거를 잘 치료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어국장님 최근에 자꾸 머리가 빠진다는 거예요. 머리가 나한테 막 아프다고 하고 막 그래.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또 아프면 또 엄청 티를 내거든요. 여기 다 티를 내. 그러니까 그럼 병원을 가자. 갔더니 실제로 머리 빠진 거가 좀 왔나 봐. 근데 의사 선생님이 놀랬대요. 보통은 이 정도에 안 오는데. 되게 커지면 오는데. 보통은 저는 심해지면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저 그리고 옛날에 그 나 자궁에 그 혹 있는 거 작년에. 네, 작년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저희가 이제 병원에 갔었는데. 암 병원에 갔죠. 아니 병원에 갔는데 그게 2차 병원이었어요. 근데 2차 병원에서 갑자기 그 의사 선생님이 남편을 들어오라고 하래요. 그 남편을 딱 들어왔더니 지금 자기도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까 약간 흙 같은 게 두 개가 보인다고 배 쪽 그 자궁 쪽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암병원에 가야 되고 연세대학교 병원을 추천을 해주시는 거야. 자기가 있었던 병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충격이죠. 갑자기 암병원? 뭐 아직 뭐 나온 건 없는데 그렇죠. 암병원을 가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병원? 한 달 걸린대요. 원래 연세대 암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려면. 근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연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일주일 만에 봤는데 일주일 동안 거의 뭐 아까 그 영화의 그 상태였어요. 그렇죠. 울고. 영화의 그 금지로운 부부 있죠? 그런 모습으로 야 괜찮아 우리 다 정리하고 시골에 가서 이거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 병원 갔더니 별거 아니었죠? 네, 그냥 아직 근종이고 이게 잘하면 그냥 떼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때부터 안 아파. 그때까지 안 아팠거든요? 엄청 아팠어. 바로 그 직전까지 아팠어. 근데 선생님 만나갖고 별거 아니에요. 하는 순간 몸이 안 아파. 근데 선생님 되게 담담하셔. 그냥 뭘 말하든지 괜찮을 거예요 뭐 이런 거 할 때 처음에 뭔지도 모를 때도 되게 담담해. 그냥 오시라고 그러고 막 얘기해 주시는 게 그리고 근데 병원에서 그 환자들 있잖아요. 환자들은 다 표정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저같이 저보다 더 젊은 친구도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다 같이 그 있는데. 아까 영화에서도 그 의사 선생님이 보고 설명하는 게 아주 담담하게 그러니까 나도 그 장면이 되게 근데 이제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감정의 동요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 뭐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마다 감정의 동요를 하실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인색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담담하게 설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도 오늘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거는 수술을 하라 말하라고 준비할 시기가 왔다고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도 의사 선생님의 이런 태도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야 당사자들은 얼마나 황당할까. 나와서 막 울잖아. 황당할까. 얼마나 놀라울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확실히. 네, 너무 저는, 그리고 네. 오늘 대상들이 너무 젊어가지고 네. 30대야 맞아. 나보다 어려. 요새는 보면 다 나보다 어려. 그래서 나이가 일반적으로 30대들, 생각할 때는 네. 나이가 좀 들어야지 이 암도 오고 이렇게 병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젊은 층에서 이렇게 너무 아픈 사람들을 많이 보여주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애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애도 이제 20대 이제 초반인데 여기 많이 컸네. 네, 그런데 그 뭐라 그럴까 이 뭐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쟁사에서 치열하게 이 다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 이런 행위들이 이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옆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지면은 이게 매운 음식이 엄청 땡기나 봐요. 그래서 뭐 매운 닭발, 매운 둘, 불, 뭐 라면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먹게 돼요. 먹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안 좋은 걸 먹냐. 그러면은 땡긴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본능이 당기는 대로 그냥 행동을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봄에는 걱정이스러워가지고 좀 부드러운 음식 뭐 이런 걸 먹으라고 하는데도 말 안 듣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는 밤이 늦게 돼서는 이제 졸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쉴 틈도 안 주고 바로 자는 거예요. 먹고는. 그러고 나서는 아침에 속 쓰리다 그러고 뭐 이런 게 조금 반복되는데 저도 사실 걱정스러운데 아 젊으니까 그래도 조금 괜찮겠지. 그래서 좀 좋은 음식으로 좀 이렇게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계속 기침을 이제 감기 몸살이 왔었는데 기침을 계속 조금씩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나 이상한 뭐 죽을 병 아니야? 그래서 막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병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아침에 일찍 가서 병원을 갔는데 역류성 위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젊은 20대 초반 애가 뭘 그렇게 이 역류성 위염 정도 생길 정도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런데 그 나이는 그 나이대로의 또 이 스트레스로 받아오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오늘 젊은 사람들이 네. 안 걸린 게 이해가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굉장한 이 스트레스 그리고 예민한 사람들이 이런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이 몸으로 받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욕심 막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면서 이 관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옆에서도 이 스트레스를 좀 감안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해줘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불면 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이 사회에서 그런 환경도 좀 조성을 하면은 좀 더 풍요롭게 즐겁게 좀 살아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화에서도 그 젊은 어머니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네. 자기 회사 다닐 때 너무 열심히 하기도 했고 승진 네. 하고 싶어갖고 예. 굉장히 했었는데 그런 스트레스 받은 게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사실은 알면서도 우리 자체가 이거 이런 패턴을 못 벗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더 따와서 뭐 할까? 뭘 유지를 할까? 건물을 하나 좀 얻을 수는 없을까? 그런 거. 근데 인간이 그런 뭐라 그런 살아가면서 이 죽음에 대한 이 경건한 이 생각, 엄숙한 생각을 깊이 있게 하지 않고 망각하면서 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좋은 걸 먹을까? 더 좋게 뭐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본능이기 때문에 이 본능을 잠재우는 것은 항상 감기라도 걸려보면은 참 다시 돌아오는 이런 회복의 마음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화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죽음을 누군가의 죽음을 접해볼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목회하면서 장례식을 많이 다녔으니까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개인들이 내 가족의 죽음을 경험할 때 아니고서야 특히 젊은 사람들은 뭐 나이도 젊은데 죽음에 대해서 딱 이게 경험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 사실은 이것보다는 열심히 살고 성취하고 그게 많지.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잘 만든 영화를 봐야 되는 거야. 잘 만든 영화를 봐야지 아 저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저 순간이 되면은 정말 과거에 대해서 고민 반성을 하겠구나. 그냥 쓸데없는 것 때문에 시간 낭비한 것도 오히려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들 그런 것도 고민하게 되는 거지. 네, 저 저런 보고 나면은 네. 제가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죠. 저는 이제 실제로 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이렇게 리얼하게 정말 죽어가는 그 죽음의 모습까지도 리얼하게 보여주잖아요. 오늘 영화에서. 예, 여기서 봤을 때 또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은 게 아프면은 굉장히 정신도 이미 메마르고 이럴 것이다. 그거 정신도 혼미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이게 정신이 너무 말똥말똥하고 육체가 정말 죽어가는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그게 힘들까. 자기를 멀리서 이렇게 내놓고 자기 본인을 바라보는 거울로 자기를 보는 거울 효과 같은 그런 느낌을 보면서 아 정말로 그 순간을 이겨내기가 힘들 수 있겠다. 그런데 정신은 저렇게 말똥하고 그럴 때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왜 두 부부가 성가대 하면서 지휘하고 남편은 지휘하고 이제 여자분은 이제 성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할 때 그 모습과 기도할 때 그 모습의 그 간절함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을 앞에 두고 보면서 이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절절하게 정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서 그냥 그 좋은 말씀 듣고 이렇게 느꼈던 그 감정과 정말 내가 보는 사람들 내 마음은 이렇지 않지만은 그냥 정말 행복하게 보이는 그 순간들이 깊게 들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의 가장 정말 힘든 순간일 수 있다는 게 이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는 누구나 어떤 누구도 간절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것 같고 네. 그리고 누구의 죽음도 슬프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영화 보면은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죽음이 영화 같은 인생인 네. 거야 사실. 근데 그게 암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누구의 죽음이든지 네.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슬프고 떠나보내는 그 이 세상과의 어떤 그 간절이라고 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너무 슬픈 그 순간이 다 죽음에는 있는 것 같고 태어남에는 기쁨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난 건 누구나 다 기쁘고 행복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고통 후에 오는 뭐 그런 그렇죠.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도 그 나의 아버지의 죽음이라든지 내 친구의 죽음이라든지 모든 죽음은 다 슬프고 또 거기만의 이야기가 있고 그 사람만의 그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살다간 흔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네. 만드는 영화였어요. 저는 또 거기서 이제 아이가 하나 나오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가지 않은 아이. 네. 그 순수한 그 아이를 보면은 아이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 정말 부모가 아이를 죽음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정말 아름답게 얘기하고 정말 우리 영 이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심어주고 갔을 때 이 애가 받아들이는 게 정말 너무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천진 아이스럽게 천진하게 난 또 엄마를 만날 수 있어 하면서 영정 사진도 보면서 그냥 엄마한테 뽀뽀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아이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을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잘 이렇게 보여주고 가야겠구나 하는 이런 느낌도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난 오늘 이 영화 보면서 아들보다는 딸이 낫겠다. 왜냐면 나이 차이도 있겠지만 남자애들은 슬퍼하지 않아. 그냥 너무 즐거워. 엄마 연구사진 나간 때도 그렇고 어렸어. 근데 딸도 나이가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딸이 또 등장하잖아요. 또 두 딸 두 딸의 두 어머니 그 딸은 김현정 어머니 엄청 슬퍼하고 엄마의 죽음을 알잖아. 근데 아들놈들은 뭐 개념이 없는 거지. 물론 어린 것도 있지만 한 해도 컸어요. 나름대로 다른 집 예를 들어서
아닌가? 안 그랬나? 아니 나이 차이가 좀 있었어. 좀 있었나? 네, 조금 네. 있었어. 네. 네. 나이 많이 어려요. 네. 서진이는 네. 아직. 아 서진이 말고 네. 예를 들어서 그 우사 선생님 아들도 있었고 아들. 쟤 좀 컸어. 물론 제가 이거 뭐 비하하는 게 아니고 아마 딸하고 아들하고 공감해서 좀 다른가 했는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난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 그거였어요. 서진이 같은 경우도 해맑잖아요. 네. 해맑은 것 같은데 애가 엄마가 아픈 걸 알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림 치료를 딱 했는데 애가 그림에 가족을 그리는데 엄마는 빼고 그린단 말이야. 오히려 그 인형 강아지 아빠 엄마는 안 그려.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알고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준이는 엄마는 언젠간 금방 사라질 존재야. 그런 의식에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족 그림을 그릴 때 엄마를 안 그려.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알고 되게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애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정확한 인식이 있는데 막 표현만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를 이제 되돌아보면은 누군가의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 어렸을 때는 죽음에 대한 거 전혀 알지 못한 인식을 알지 못하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말해요. 뭐 예를 들어 죽으면 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다른 세상이 있어. 거기 간다. 거기서는 아프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엄마 지금 여기서 너무 아픈데 다른 세상에 가면 안 아플 거고 엄마는 좋을 거니까 엄마 잘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너무 슬프지만 그 여자아이도 너무 슬프지만 엄마 여기서 이제 안 아파도 되니까 안 아파도 돼 엄마 이제 아프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이 아픈 것을 바라보는 엄마의 그 아픔이 차라리 좋은 곳에 가서 안 아프면은 더 행복하다는 이런 이타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마지막에 감독이 하는 말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초라한 육체를 죽음이라는 게 초라한 육체를 이제 벗어나서 사람들한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이 된다고 딱 하는데 난 그 멘트가 되게 와닿게 되더라고요. 저는 무슨 멘트가 얻었었냐면은 그 아빠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 아주 금술 좋은 부부 이제 그 김하정 씨인가요? 그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하고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삶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당신하고 셋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내 아내는 죽은 게 아니고 그 아내를 향한 나의 약속, 내가 서준이를 끝까지 돌보면서 키울게요 하면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내가 죽을 때까지는 죽은 그 사람과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저도 그거를 느꼈어요. 이게 이제 돌아가신 분이 그 아름다운 추억이라든지 하고 있던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에 심어주고 갔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추억을 가지고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힘도 되고 또 대화 상대도 되고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영위할 수 있는 그 가정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영화를 보니까 우리가 계속 같이 사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재혼도 해야 되고 새로운 가정을 꾸밀 수도 있는 거고 애를 위해서도 엄마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재혼 사정도 많고 하는데 같이 살아야 되나? 아니 그거는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미안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건 맞는 것 같고 또 내 삶은 진짜 현실로 또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난 재혼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거기에 매여 재혼할 마음이 전혀 없지만 아니, 거기에 매여 있으라는 건 아니고 그 사람과 내가 그냥 그 죽은 사람과 내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 의미가 그 사람한테 매여 있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만큼 우리의 삶이라는 게 영원 내 안에서 사실 영원한 거라는 거 내가 살아있는 안은 영원하다는 것을 좀 알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같이 또 더불어서 내 인생을 잘 정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삶의 깊이가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삶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삶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그 마음도 넓어지고 최하 과장님도 인상 깊은 장면들 말씀해 주시죠. 여기는 뭐 좀 이런 얘기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삶은 이제 그 사기 같으면 솔직히 의학적 도움을 받아서 그 회복하기가 사실 힘든. 아, 사기? 사기면 예. 대부분. 그 생존 확률로 보면은 의사 선생님도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뭐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이거 있는데 그냥 뭐 삶을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고 몇 개월 남았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제 뭐 병원에 오래 있는 것보다는 이제 자기가 이제 삶을 좀 정리하고 이렇게 조금 마지막에는 호스피스 이제 그냥 이제 뭐 무호흡인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 극심한 고통을 갖다 느낄 때만 이제 네. 의학 처방을 해주는 마약 진통제에 가까운 하는데 이런 얘기 좀 보시면 약간 제가 이제 겪었던 죽음 아버님하고 이분은 준비된 이별이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준비된 이별이었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한테는 어떻게 보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별을 갖다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자기 사고 아니고 그냥 갑자기 그냥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라든지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많이 당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준비되지 않은 이별을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뭐 돌아가신 분들한테나 가족분들한테 조금 안타까운 얘기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그래서 조금은 받아들일 준비를 시간 좀 더 걸리겠지만 그래도 기간이 있어서는 조금 괜찮았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조금은 위안이 되는 위안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오늘 밤에 생각을 좀 했어. 네. 그러니까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오늘 영화는 네. 계속 영화를 보시면서 건강했을 때의 모습과 마지막 임종 앞둔 모습에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아 사람들이 이제 임종에 가까우면 특히 이렇게 암환자들 가까워졌을 때 몸이 서서히 죽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한 몇 개월 사이를 두고 근데 아직 급진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지막 모습이 너무 환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서서히 계속 죽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은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지만 당사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진짜 비참하고. 근데 오히려 사고사 당하시는 분들 사고사 당하는 게 좋다는 건 아닌데 그냥 나는 보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냥 저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에 확 죽는 게 낫겠다 나 같은 경우는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갑자기 죽기 위한 사고사를 기도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 저렇게 서서히 죽는 것보다 이 생각이 나한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힘든 것 같아. 그치, 둘 다 힘든 거, 둘 다. 힘들죠. 모든 죽음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죽음을 한번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면서 좀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 아, 누구나 나의 죽음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도 마지막 순간이 올 텐데 그 과정 같은 게 아, 정말 어떻게 될까. 근데 이게 모든 인간이 직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살잖아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살면은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나 내 가족으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 같은데 이걸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영화가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는 거지.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거. 이게 죽음이라는 게 사람한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은 내가 키우는 애완견도 이게 가족의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제 어젯밤에 이제 이 키우던 애완견 정말 가까운 지인이 그 강아지가 이제 무지개를 건너갔어요. 아 선생님네 강아지 말고? 네. 갔는데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서럽게 우는데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같이 막 울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녀를 잃은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그 강아지를 키우던 그 딸은 동생처럼 어릴 때부터 같이 있었는데 외롭거나 슬플 때 이 강아지와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래 했던 위로해 줬던 강아지인데 그 보내면서 나이가 들어서 가는 거지만 아파서 가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둘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엄마와 딸이 어떡하니 이거를 이제 수술을 해도 가망이 없는데 그냥 고이 보내주면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보자 이렇게 하는 것과 또 이제 그거를 지켜보면서 정말 내가 더 했으면 살 수 있는데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것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변명치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거는 모르죠. 모르는데 병원을 간 거예요. 갔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은 뭐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 이러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후회할 것 같은 막 이런 엄마는 지켜보자 마지막 그냥 우리 보면서 그냥 보내주자 딸은 도저히 이렇게 못 있는다 죄책감이 든다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래가지고 수술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마지막 가는 모습을 이제 면회를 하고 이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면회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상태에서 이제 무지개 나라 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갔을 때 마지막을 지켜보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에서 그렇게 막 시달려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을 보지 못했다는 것도 있지만은 고통을 주고 가게 했는가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막 이런 모습들이 막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사람들도 똑같이 그냥 내 가족이 갈 때 뭐 예정된 죽음이 아니라도 갑자기 아파서 가실 때 연명치료를 해야 할 것인가 뭐 아니면은 그냥 고의 보내드리는가 이런 갈등에서도 굉장히 헤어날 수 없는 그 죽음에 대한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얘기 같아요. 요즘 이제 연명치료 뭐 존엄사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고령사에 가게 되면은 이게 조금 더 이야기가 진전이 조금 될 것 같은데 연명치료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최소한의 의학 조치만 하고 편안하게 이제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 그 이제 조금 더 진전이 되면 아마 존엄사 얘기가 더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제가 만약에 이제 뭐 그냥 얘기 나눌 때 그런 얘기 했는데 혹시 만약에 그런 경우 생기면은 연명치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최선을 주지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만약에 삶을 갖다가 이제 뭐 아까 마약성 진통제 얘기했잖아요. 뭐 종교적으로 뭐 조금 뭐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힘들면은 자기가 죽음을 선택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스위스 같은 경우 지금 가능한 경우인데 뭐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조금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너무 또 영화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 영화 얘기를 다시 좀 돌아가서 영화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이 영화에서 또 하나 되게 인상 깊은 게 임종을 다 지켰잖아요. 영화가 임종을 다 지켰어. 근데 그러니까 마지막 못 지킨 거는 누나 오히려 누나는 안 나왔죠. 나왔어요 그래도. 아 누나도 아니 그 딱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못 찍었잖아 누나는. 누나 찍었나? 다른 분들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를 좀 헷갈리네. 다른 분들은 다 찍은 것 같아. 의사 선생님 찍었고 여자분 두 분도 다 찍었어. 근데 누나만 못 찍은 것 같지? 못 찍었고 찍었는데 안 편집을 안 했을 수도 있을까요? 것 같아. 그래요? 나는 했으면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임종을 다 그래서 진짜로 숨이 마지막 딱 끊어지는 순간을 다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되게 이 영화 만들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마지막 순간을 보여주는 게 되게 좀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찍는 거 자체도 힘들고 인정을 함께 하는 순간 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그리고 카메라를 계속 들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감정이 북받쳐서
그거 찍을 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힘들기도 했고 사실은 이게 뭐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인정이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정을 지켜준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 영화 보면서 아 그래도 누군가 같이 임종을 시켜준 거 아니에요. 함께 해준 거 아니야. 이걸 보면서 되게 좀 뭐라고 할까 다행이라고 할까 그나마 그리고 좀 뭐 그렇죠. 고맙다고 할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이죠. 임종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일단은 그 영화 자체에서 임종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 누군가의 임종을 내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마음에 품었는데 그의 그 아픈 스토리를 내가 끝까지 볼 수 있었다는 게 뭐 사실은 되게 그 뭐랄까 할 수 없는 경험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경험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내가 임종을 첫 번째 임종을 딱 찍었을 때 그 다음 임종이 또 나오려나 여기서 영화가 끝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임종을 또 보는데 첫 번째 임종만큼이나 두 번째 임종도 가슴이 똑같이 아프고 그 다음 임종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화가 그냥 임종 시작할 때부터는 눈물이 그냥 끝까지 막 콧물 나오고 막 눈물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나를 만들더라고. 내가 그 순간을 지키도록 만든 저는 그 다른 분의 임종을 본다는 것이 그 정말 부모님 아니면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죠.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임종을 못 봤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가시는 분과 남아 계시는 분들의 마음이 정말 아프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보내드릴 수 있고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죽음이 정말 영영 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살아있고 사진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혼자 대화해도 메아리가 없을 뿐이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꼭 받아들이기를 그러면서 좀 더 이 죽음을 슬프게만 생각하지 말고 좀 아름답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우리 인간이 행복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내 가족이 언젠가는 또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도 그걸 직면하면서 그 마음이 못 되겠지만은 지금부터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죽음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는 이런 영화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영화가 다큐로서 되게 유의미한 이유가 그냥 단순 영화가 아니라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임종을 지켜본다는 거는 많이 흔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영화로 오락적인 재미가 아니고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진짜 누군가의 임종을 함께 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숭고해지고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누구나 맞이하는 순간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영화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겠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현장감 그리고 또 내가 실제로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을 대신 뭐 경험했다고 할까요? 그런 경험을 쌓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죽음을 바라보는 그 모습 자세를 본다면은 저는 이 세상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 나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나 같이 나누고 힘든 것도 같이 보듬어 줄 수 있고 이러지 않을까.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 뭐 유한하게 그냥 무한하게 살 것 같은 그 현실적인 착각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뭐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을 좀 내려놓고 좀 더 이제 삶을 바라본다면은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은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생각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보고 또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면 조금 더 삶에 대한 성찰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갖게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삶의 의미
그런 것도 찾게 되는 그런 순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뭐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거나 내가 부모랑 사이가 안 좋거나 뭐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영화를 봤을 때 이런 내용의 영화를 봤을 때 좀 나한테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되게 이건 나 참을 수 없어 했던 맞아, 것들 맞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렇죠. 죽음 앞에 직면하면은 사실은 날 막 분노하게 했던 것들 내가 지금 막 엄청 화나고 있는 것들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그거 모르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영화를 보면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을 좀 거죠. 약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내려놓는 맞아. 것 같아. 저 그래 맞아. 오늘 여기서 나오잖아. 내려놓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려놓 맞아. 아니 그래서 내려놓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영화였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그 영화 검색하면서 이제 봤었던 건데 이호경 감독이 원래는 KBS PD였고요 그 자기 누나가 2014년에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끝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고 뭔가 해보고 싶어서 누나랑 같이 이제 거기를 찾아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동행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5년부터 이제 계속 그런 영상들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이 2014년이니까 누나가 이제 그 암 발병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잖아요. 사실은 그 중간에 이제 그 이관석 씨, 고 이관석 교회 오빠를 한편 이제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KBS에서 다큐로 그러니까 KBS에서 아마 방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영화는 아니었어. 그런데 아닌데 영화로 있는데? 그러니까 영화는 아닌 그거를 방송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발병하신 거예요. 제 발병을 해서 정말 죽음 가까이 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그 상의를 한 거지. 그 부인 되시는 분하고 같이 상의해서 찍어보면 이거를 남기는 게 유의미하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영화는 찾아가서 보는 거죠. 모든 사람들한테 열려진 공영방송이 아니니까 영화로 찍으면 그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보는 거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찍었던 그 사람들의 삶을 찍었던 것들을 이제 영화를 2023년이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그 사실 김하정 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초등학교 가는 것까지 보여주려면 2년이 더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2년 동안 또 더 찍은 거지. 더 찍은 거죠. 그러니까 난 이 영화 보면서 되게 구성이 좋았던 게 그러니까 처음에 건강할 때 모습, 그러니까 건강할 때 모습은 아니지. 그래도 겉으로는 그렇죠. 건강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네. 아프고 임종까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 진짜 2년. 나도 시간 2년 지났다는 거 놀랬어. 남편이 벌써 당신 보낸 지 2년 됐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여주잖아. 그러면서 난 이걸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난 정말 충격은 뭐냐면 애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 입학을 하고 첫날인지 모르겠는데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가방 챙겨준 사람 손 드세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가만히 있다가 난 내가 챙겼어요 얘기하잖아요. 이거 보면서 가슴이 아팠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되게 말을 조심해야겠다. 그냥 너무 당연하게 애들한테 엄마가 가방 채운 사람 누구야? 그러는데 사실은 엄마가 없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되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 그 우리나라의 이제 그 약간의 그 표준? 뭐 해야 되나? 일반적인 가정의 가정의 모습을 갖다가 가정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4인 가족. 사인 가족이 이렇게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정상적인 가족이다 이렇게 보는 그치. 전제하에 모든 걸 갖다가 정책이라든지 그런 뭐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고정관념 그렇죠.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 교장 선생님도 엄마가 챙겨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감독의 의도하진 뭐였는데 저는 오늘 영화 중에서 이 장면이 제일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부모 가정이 많죠.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엄마 아빠가 이혼했는데 애를 그냥 할머니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근데 그게 많대. 뭐 20% 이상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혼해서 네네. 아니면 사별해서 뭐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네. 뭐
아빠가 키우는 경우도 있고 네. 엄마가 키우는 경우도 있고 홀로 이렇게 키우는 가정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뭐 조부모가 키우는 가족들.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아이가 소외감 있잖아요. 그런 어떤 현실에서 이렇게 소외된다는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 그건 안 좋은 거. 저는 또 여기서 가슴 아팠던 장면이 그 이제 교사인 엄마가 교사인 엄마가 아닌가? 그 이제 죽기 직전에 엄마가 그러잖아요. 아이들하고 다른 거는 친구들하고 사진은 다 찍었는데 혼자 우리 아이들하고 찍어낸 사진이 없다고 그랬을 때 저는 저렇게 끝까지 힘을 내서 아이들하고 사진을 좀 찍고 화장을 하고 사진을 좀 찍고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바로 그럴 힘마저 없어가지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다시 가야 되는 그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그 장면을 봤을 때도 참 가슴이 아픈데 얼마나 삶이 바빴으면 아이들하고 찍을 사진 찍을 여유조차 생각하지 못했을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그 순간을 찍지 못했는 게 참 가슴 아프고 그리고 또 이제 제주도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이제 같이 가족이 여행을 한번 가보자 이랬을 때 여행을 가는 그 장면에서 여행을 가서 제주도를 가는데 제주도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주도 가면은 다 정말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저렇게 마지막을 아름답게 간직하고 싶어서 제주도 가는 사람도 참 많을 수 있겠구나. 그치. 내 생각으로만 했을 때는 뭐 나는 뭐 즐겁게 여행하기 위해서 간다고 했을 때 그게 아닌 사람도 많은데 그 바닷가에서 이제 가족이 즐길 때 그랬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하고 막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슬픈 여행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 내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남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이렇게 키워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시선을 이제 여기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에서 저는 그 제주도 장면에서 저도 되게 좀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김하정 씨였었거든요. 그 김하정 선생 그분도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김하정 그분이 두 분 다 선생님이었어. 네, 한 분은 음악 선생님, 한 명은 그냥 선생님 같은데. 네, 근데 그 선생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나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아이랑 여행을 그러니까 가족하고 여행을 오고 싶어서 오긴 했는데 다음번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몸이 너무 아프면은. 그 뭐 숟가락 들 힘도 없을 만큼 몸이 아프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간 거기 때문에 사실 여행을 가족과 함께 있는 건 너무 좋지만 몸 상태는 지금 너무 안 좋은 거라 그 여행이 사실 그 사람한테는 여행이 아니야. 너무 힘드니까 걸어 다니는 것조차 힘드니까 숨이 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사실 그분 입장이 아니니까 내년에도 오고 그 다음에도 오고 같이 오자 했는데 이 선생님 여자 선생님은 다음에 못 올 것 같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몸이 힘드니까. 그게 나는 제일 가슴이 아팠어요. 맞아. 네. 왜냐면 내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내가 제주도를 갔었는데 그때 몸이 너무 아팠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주도 진짜 예쁘고 아름다운데 몸이 힘드니까 오는 것 자체도 싫더라고. 그냥 거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예쁘다 이렇게 느끼는데 몸이 힘드니까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나한테 예전에 가졌던 기쁨은 아니거든요. 쉬고 싶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엄마는 이 기쁨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도 내가 몸이 맞아. 너무 힘든 것에 대해서 되게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한테 좋은 추억을 내가 안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다 이걸 견디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일이죠. 맞아. 그래서 저는 또 안타까운 게 또 하나 더 있는데 이 엄마가 이 손톱이 다 부정으로 빠지는 이 상황에 아이의 옷을 단추를 이렇게 호크인가 그거를 탁 해주는데 이 힘이 없어가지고 하다가 아야 그러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얼마나 그 순간에 아플 때는 이 손가락에 힘주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또 아름답다고 느꼈던 거는 이제 자기는 아이에게 내 마지막을 아픈 모습으로만 간직하고 싶지 간직
하게 하는 것보다 나의 정말 일하는 그 모습을 나의 아이들에게 보이고 싶다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이제 다시 복귀를 하잖아요, 학교에. 복귀를 해서 그 정말 끝까지의 힘을 다 내가지고 그 막 활동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손에 이 손톱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그 고무로 된 이거를 다 뭐 골무 비슷한 뭐죠? 이렇게 다 끼고 있는데 애들이 선생님 선생님 손이 왜 그래요? 하면서 이랬을 때 어 그냥 아파서 그래 이랬을 때 그 이제 그 말 속에 굉장히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도 굉장히 가슴 속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영화 리뷰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혹시 영화 보면서 이제 뭐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얘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 영화 처음 딱 접했을 때 제목 울지마 엄마잖아요. 이거 보는 순간 이거 뭐야? 울지마 톰즈. 어? 울지마 톰즈 따라하는 거야? 딱 그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아 제목이 이게 뭐야? 울지마 엄마가 왜냐면 딱 들어도 울지마 톰즈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울지마 톰즈를 가지고 지금 또 마케팅을 하나 그랬었는데 영화를 보니까 아, 제목을 잘 잡더라고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직접 하는 말이잖아. 나는 이게 그냥 만든 제목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 그 서진이 서진 아니 서진이 돼 있어. 서진이도 엄마 울지마 엄마 울지마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딸이 엄마 이제 울지 말라고 슬퍼. 이 마지막 탁 얘기하잖아. 그래서 아 제목이 처음에 너무 유치하게 느껴졌는데 아 이게 제목이 유치한 게 아니구나. 또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거 너무 슬퍼.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이 젊은 엄마가 아이 때문에 막 진짜 힘들어하고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까 나의 막 이런 모습이지만은 그 이제 장성해는 딸을 보는 그 엄마 60대, 70대의 엄마가 그 딸을 보내는 그 마음을 봤을 때 정말 엄마의 마음은 딸이 크든 작든 엄마가 나이가 많든 적든 그 딸을 먼저 보내는 그 마음이 정말 이루 상상할 수조차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쵸? 사실은 이게 장점이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주인공들 엄마의 입장에서 이제 죽는 거지 자식을 남기는 엄마의 모습 주인공을 중심으로만 보여주지 않았더니 그게 아니고 또 내가 엄마이지만 또 내가 누군가의 딸이잖아. 그렇죠. 그 모습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내 엄마가 죽음을 그래서 이게 이런 장면도 나오네. 인상도 되더라고요. 이 영화는 뭐 이렇게 뭐 굳이 막 단점을 갖다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70분? 70분 가까운 러닝타임 동안 고스란히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이 영화를 볼 수 영화, 다큐멘터리죠? 다큐 영화를 볼 수 있었다는 가정의 달에 꼭 추천할 만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좀 아쉬운 건 있었어요. 뭐냐면은 뭐라고 할까 물론 이게 막 눈물을 짜려고 과도하게 연출하진 않았어. 그렇죠. 과도한 연출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네, 사실 그냥 담담하게 인터뷰했고 사실은 그분들의 모습을 그냥 담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되게 담담하게 잘했다 했어. 근데 나는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음악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너무 슬픈 음악을 썼어요. 우리들의 감정을 자극하려고 물론 이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특히 그 어머니 돌아가실 때 했던 찬송가 유명한 거 있잖아. 뭐 주님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이 길 뭐 이거. 뭐 이거 있잖아요. 아 그걸 굳이 넣었어야 되나? 나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주제하고도 안 맞고 이거 되게 슬픈 노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감동 주려고 할 때 많이 쓰는 음악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아. 근데 그거를 굳이 안 넣었어도 안 넣었으면 난 오히려 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마지막에 그 가습에 들어가는 부분 그러다가 임종 딱 갑자기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갑자기 확 끝내버리거든.
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 장면은 너무 과하다. 난 그런 장면 없었으면 오히려 나는 개인적으로 더 좋았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관점에 따라 틀릴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쓸쓸하게 가는 것보다 저 음악을 하면서 위안을 받으면서 정말 내가 가는 보내는 사람도 슬픈 마음을 같이 여기 음악에 노래에 담아가지고 찬송에 담아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마음을 표현하고 그 기가 마지막까지 열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는 입장에서도 그냥 뭐 울음소리나 이런 걸 듣고 가는 것보다 그 찬송에 그 은혜롭고 그 그런 마음들이 잔뜩 담긴 그 음악 찬송을 듣고 아니 그 음악을 틀어준 거야? 그 음악을 틀어준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잘 설명해 줄게요. 그 음악은 그 아이가 불렀어. 맞아. 그러니까 아이가 노래를 불렀어. 아이가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 들려주는 노래였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나중에 그 노래를 키워서 노래를 넣어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실제적으로 이 의도에서 들려준 게 아니라 그 가정이 마지막에 그 가정은 성가대 지휘자고 성가대 하시는 부연이었잖아. 그리고 그 아이는 계속 기도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우리 엄마 이렇게 잘 갔으면 좋겠다고. 근데 마지막에 그 아이가 엄마에게 불러주는 노래였던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 노래를 듣는 거지. 맞아요. 괜찮네. 그러면 줄 착하니까 너무 그게 가슴에 울렸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행복하게 막 아름답게 갔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는 행복한 나라로 갔을 것 같은. 그러니까 나는 이런 류의 영화를 볼 때마다 내가 유심히 보는 게 아 감정을 좀 쥐어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사실은 비판적으로 본 거지. 근데 지금 보니까 아이가 불렀던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저는 여기서 나도 갈 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음악을 좀 노래를 불러달라 그러고 싶은 거예요. 틀어주든지 불러주든지. 그러면은 굉장히 위안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 장면 나 좋았고 그 아이가 그 노래를 불러서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 아이도 그냥 되게 어렸고 사실 제일 어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애 6살짜리랑 동갑이었던 것 같아. 어린애였어. 근데 서진이가 마지막에 갈 때 엄마한테 그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처음에 그 엄마가 피아노 치면서 얘한테 노래 부르라고 했던 노래들이 있어. 이 집은 노래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애가 충분히 알 수도 있어. 애가 충분히 그 노래를 막 엄마가 이렇게 쳐주면은 피아노 위에서 치고 있다가 딱 내려오면 노래를 엄청 열심히 부르더라고. 난 그 모습이 너무 예뻤는데 마지막에 엄마가 가는 그 자리에서도 이 아이가 엄마한테 정말 불러줄 만한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적이었어. 너무 정말. 아, 생각해 보니까 그 장면 나쁜 거 아니었어. 취소. 그리고 사실 이 영화가요. 이것도 제가 읽다가 본 건데 이우경 그 감독님이 원래 그 PD 제작진들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김관진 씨, 고 김관진 씨, 김관석 씨인가? 김관진 씨 교육발에 나오는 그분 이거를 찍어주면서 그 영화 자체를 교회 오빠를 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막 얘기한 게 이게 기독교 영화입니까? 그 얘기가 되게 많았었대요. 제목이 교회 오빠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제작진도 교회 오빠로 이제 그걸 한 거고. 그리고 저희한테 사실 의뢰 올 때 제가 이제 그 담당자한테 들은 얘기는 이게 기독교 내용을 꼭 넣어서 리뷰를 해주시면 안 돼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아마 기독교인들을 겨냥해서 홍보하려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영화는 기독교 영화가 아니고 매우 보편적인 영화야. 기독교인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충분히 보고 공감할 수 있는. 근데 기독교인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지. 왜냐면 이분들이 당사자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고 많이 교회 모습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 영화는 단순히 기독교에 머무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쵸. 그걸 넘어서는 영화니까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기독교인들만 보는 영화 아니고요.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마음에서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다 봐도 되는. 맞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달에는 정말 누구나 봐도 되는 영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도 이 죽음에 대한 것을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삶을 살아가는 그 방향이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힘든 영화야. 힘든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아요. 나이가 있어야지만 뭐 이게 몇 세 이상 관람가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지만 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차이점이 좀 있어요. 선생님 말하면 아이는 대학생 아닐까? 아이가 대학생이니까? 아이가 대학생. 서로 입장에서 서로 생각하는 아이가 몇 살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부모 입장에서 성인이 된 아이들. 아, 성인이 된 아이들. 20세가 엄마 입장에서. 청년들, 청년들. 네. 아니, 중고등학생도 충분히 볼 수 있지. 네. 그러니까요. 그 정도는 돼야지,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효은 감독의 엄마 울지 마. 울지마 엄마. 엄마 울지마. 울지마 엄마를 봤는데 울지마 엄마. 마지막으로 예 리뷰 그걸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과 함께 오늘 영화 리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총평은 여기서부터. 네. 네. 아, 제가 잘 잊어버려가지고 영화를 보고 뒤에 느낌을 조금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적어봤는데 그 제가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좀 제가 그냥 읽을게요. 죽음도 살아있는 사람에겐 살아있는 기억이다. 함께 삶을 나누는 행복의 삶이길 바라는 마음이 든다. 그리고 욕심을 내리고 살아갈 때 인간은 자연을 닮아가며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에게 어떤 기억은 아름다운 기억은 추억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제 리뷰를 좀 보면 봤는데 정말 이거는 같이 느낄 수 있는 건데 공감과 믿음과 신념의 발전이 되는 이런 영화. 아, 다른 사람이 리뷰한 네, 거예요? 요거는 다른 사람이 한 건데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공감을 하겠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공감하는 것과 믿음이 생기는 것과 또 신념이 발전하는 것. 네.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한 거는 좋은 영화란 한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자세를 가슴으로 생각하고 삶의 방향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좋은 영화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이 죽음이지만은 네. 반드시 또 맞이하게 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이거를 한번 죽음이라는 것을 깊게 생각해봐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했고요. 남아있는 이에게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이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라는 것도 이제 또 느꼈던 거고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가정도 받아들이게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삶의 유한성을 알면서 또 삶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영화 추천할 만합니까? 몇백 프로 추천합니다. 돈 내고 볼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추천. 네. 네. 삶을 성찰할 수 있고 성찰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마음의 이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 그 동안 가졌던 모든 네. 고민이 다 날아가셨습니까? 네.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네, 고민도 네. 많은데 남편도 지금 이 참 힘들게 지금 일하고 있는데 생각도 많고 정신적으로 힘드는데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영화를? 같이? 저는 이겨내고 이 상황을 벗어나게끔 열심히 지금 현 상태를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그냥 더 아플 수도 있고 병을 얻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정말 욕심을 좀 내려놓자. 이 생각이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저는 남편에게 좀 평안을 주고 싶더라고요. 오늘 이 영화를 보고 예.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속도 내서 너무 급하게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런 감정을 느낀 네. 영화였다? 네. 네, 좋습니다. 이 시점에서도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 내려놓고 정말 그렇게 자연을 닮아가면서 우리 살아가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어정희 국장님 영화 총평해 주십시오. 아, 네. 저는 그 죽음을 놓고 봤을 때는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했지만
그 사람, 내가 내 마음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큰, 뭐랄까, 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영화 봤을 때는 저는 그 남편한테 그 아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남편한테 너무 큰 고통이다. 어떻게 그런 큰 고통을 저 남편한테 줬을까? 부인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 옆에서 지켜가는 저 남편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를 처음에는 그렇게 봤는데 마지막에 볼 때는 아, 그 이 남편한테는 내 아내와 함께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잠시만요. 이게 지금 뒤에 코드가 아마 뒤에 코드 저거 아니, 이거 비둘 스위처 전원 코드가 아마 아, 이 전원 코드가 불안하네. 잠깐만. 다 됐어요. 됐습니까? 네. 자, 다시. 어디서부터? 원장님 먼저 하시면 돼요. 부장님 처음부터 그냥 하는 걸로? 처음부터 할까요? 아,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럼 다시 그냥 부장님. 제 거는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죠. 네. 아, 나 다시 해야 돼. 저기 멘트를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번에 우리 부장님 총평. 야, 웃지 마. 웃으면 안 되지. 아, 되게 진지하게 말씀하셨는데. 어지러워. 네. 아, 나 진지하게 말해. 네. 아, 지금 NG가 나갔고, 다시 우리 어구장님 총평 부탁드립니다. 자연스럽게. 아, 네, 저는 영화를 볼 때, 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 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는데 처음에는 그 남편이 그 아내의 죽음을 계속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서 나가는 신이 나왔을 때, 저 남편은 무슨 죄야? 그렇죠. 저 남편한테는 저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물론 이제 죽어가는 그 죽음을 앞둔 그 여자분한테도 너무 힘들겠지만 남편한테는 더 큰 고통이 아닐까? 어떻게 저렇게 큰 고통을 한 사람한테 줄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편으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내내 마음이 아팠는데 마지막 장면에 갔을 때 그 아내한테 아내가 준 당신이 준 약속 당신하고 한 약속 내가 끝까지 지켜가면서 이 인생을 살아갈게. 그리고 나 막 아들한테 더 잘하잖아요. 막 부인이 못 준 사랑까지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막 느껴졌어요. 그 남편이 그게 막 애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죽음을 내가 봤기 때문에 더 삶에 대해서 진중해지고 그게 소중하다는 거를 아는 사람같이 느껴졌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은 그게 참 고통스러운 거였었지만 그 사람하고 살았었던 거 그리고 그 부인이 남겨준 것이 정말 너무나도 값진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도 내 남편과 함께 사는 이 시간이 되게 크고 값진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영화는 어떻습니까? 아, 그래, 그 영화가 좋았어요. 네. 네. 그 영화 그런 추천하시겠습니까? 그런 가르침을 저한테 주는 영화였어요. 추천? 네, 너무 가족들을 극장 다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모든 사람들이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맞아. 크게 위안을 받으실 맞아. 수 있을 거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전 국민 추천 영화. 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이게 만약에 그냥 진짜 그냥 다큐가 아니고 일반 영화였으면은 제가 욕을 엄청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눈물 쥐어짜려고 억지로 만들어서 감정을 소비하는 영화잖아. 난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짜인 거야. 그렇죠. 리얼인 거고 다 인터뷰인 거고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그냥 일반 영화와 이게 다큐로 감독이 집요하게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이거를 봤을 때 느낌이 완전 다르죠. 일반 영화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 없었을 텐데 이걸 보니까 진짜로 내 삶을 한번 돌아보게 돼요.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건가? 한번 고민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영화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좋은 영화인 거예요. 이런 식의 경험을 갖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화는 난 진짜로 빈말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 가족들도 극장 가서 다 보여주고 보시면 보여주고 싶은 진짜로 이런 류의 영화를 사람들이 많이 보면은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 같아. 진짜로 충분히
그러니까 이거 꼭 봤으면 좋겠다. 저는 계몽적인 영화, 교육적인 영화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냥 계몽 교육을 넘어갔고 사람들이 삶을 돌아보게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난 굉장히 좋은 영화하고 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만 더 하면 안 될까요? 한마디 더 하세요. 두 마디 더 하세요. 저는 이 영화를 다큐를 네. 찍을 때 그 네. 가족들이 이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까지 이거 찍고 싶어 했을까? 이런 마음도 드는데 흔쾌히 찍게 했을 때 그 효과.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자식들이나 부모나 어떤 사람 각도에서도 봤을 때 찍을 때 고통스러웠지만은 세월이 지난 뒤에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관도 알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린 아이가 자기 부모를 몰랐었는데 그 기억이 없는 거야 커서 이랬을 때 그 다큐를 보면서 아 엄마가 이랬고 아빠가 이랬고 이랬구나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다큐가 굉장히 큰 힘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나도 만약에 이렇게 그렇다면은 이렇게 찍어가지고 어린 아이가 있다면은 이렇게 찍어서 남길 수 있다면은 그것도 또한 정신적인 유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뭐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네. 우리 에이스 총평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계기가 생겨가지고 변화하는 계기가 있거든요. 이제 죽음을 갖다가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면 삶을 변화하게 돼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 이제 아버님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한번 이제 경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나서 이제 삶을 좀 변화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도 아마 그 주변에 이제 엄마, 아들, 딸, 뭐 부부 아마 큰 이제 경험을 갖다가 몸으로 체험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저희는 영화로 이걸 지금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다큐가 이제 죽음에 대한 영화이긴 하지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화에서도 여러 가지 주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보통 보면 삶은 아까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가는 현대사회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내려놓고 본인을 위해서 본인과 같이 하는 가족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조금 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삶에 갔다가 사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윤 감독의 울지마 엄마 라는 영화를 봤고요. 이 영화는 돌아오는 수요일 5월 7일날 개봉합니다. 많은 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우리 패널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영화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